이상 출신이 소개합니다. 박수! 2019년도 우리 영동 구민의 날 축하드립니다. 아주 뜻깊은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더없이 반갑고요. 특히나 오늘 이 옆에 영동군 이 천을 보니까 저는 물만 보면 요즘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한국 남자 프로그램 뒤에 대한민국 동서남북으로 최고의 영동군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빵빵 거리면서 동서남북으로 한번 가볼 텐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외쳐주시겠습니까? 박상철이가 빵빵 하면 다 같이 한번 외쳐주세요. 빵빵 하나 둘 셋 빵빵 갑니다. 달려온다 10월 버스야 힘차게 달려온다
북쪽엔 백두산 달리고 달리고 달려라 백두도 싣고 달려라 빵빵빵빵 기억 울리며 10월 버스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억 울리며 10월 버스 달려간다 달리고 달려라 백두도 싣고 달려라 빵빵빵빵 기억 울리며 10월 버스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억 울리며 10월 버스 달려간다 북쪽으로 가면 영동구민 서쪽에도 영동구민 다 같이 북쪽에도 영동구미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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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백두도 싣고 달려라 빵빵빵빵 기억 울리며 10월 버스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억 울리며 영동구미 여러분은 달려갑니다 오늘 영동 구민 여러분들의 열기가 그야말로 이 무더운 날씨와 함께 아주 하늘을 찌른 듯이 아주 후끈후끈 날아올라가지고 땀이 막 납니다. 네, 여러분들 아, 정말 즐거운 날이고 이렇게 즐거운 날인 만큼 여러분들 하나같이 함께 즐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즐거운 날에 요 방송 끝나고 나한테 어디로 가야 되죠? 그냥 집에 가시지 말고 반드시 노래방에 가셔서 오늘 나온 가수들 노래 한 번씩 다 부르고 집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상철은 또 노래방이 있습니다. 갑니다. 노래방! 이건 내 마음 알고 있어
있을까. 오늘도 신나게 돌아가네. 딩동댕 노래방 돌아서면 내가 찾던 그 노래가 통자라라리 눈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던 노래방 기분 한번 느끼니까 어때요? 좋아요. 좋죠. 역시 트로트가 최고 좋죠? 네. 오늘 우리 영동군민 여러분들께서는 무조건 다른 노래 부를 필요 없이 트로트만 열심히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래서 박상철 히트곡 한번 쭉 갈까요? 네. 황진이부터 해가지고 무조건 더 부를게요. 예? 어떤 노래요? 안 들려요? 예? 자오가! 밤새라고요? 노래 밤새라는 노래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이번에는 그러면 황진이부터 해가지고 오늘 또 우리 악단이 연주가 너무 좋아가지고 노래 부른데 아주 신납니다. 황진이 무조건 자오기까지 아주 다 달리겠습니다. 갑니다! 황진이!
그렇죠?